바람이 조금 많이 부르세요. 네? 상문이 조금 많이, 상문 바람이 많이 들었다고. 누구 네. 돌아가실 분이 있을 거라고. 네네.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다가 우리 아버님이 솔직히 말해서 이 산을 건드렸는지, 네. 이 집안에 전씨 집안이든 이씨 집안이든 산을 건드려서, 네. 묘자리를 합장을 하셨던, 이장을 했던, 네. 묘를 한번 크게 한번 건드리신 적이 있어요. 네네. 없으세요? 저희가 장성이 아니래가지고. 네. 그 조상에 대한 그 묘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데, 네. 말하자면 저희가 작은 집이고 이제 큰 집이 있거든요. 네. 그 큰 집에서 좀 그 전부 저기 화장을 했죠. 다시 파가지고. 이게 언제 했어요? 한 2년 전인가 싶은데요. 자,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작은 집인데 어차피 한 조상이잖아. 그래서 화장을 해서 산바람도 많이 났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상문바람이 많이 났다 그랬어. 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는. 네네. 누가 가서 포크레인으로 긁으면 좋아, 안 좋아? 물론 너무너무 안 좋죠. 그러듯이 조상님들이 누워 계신 자리는요, 집과 같아요. 네. 그래서 잘못 만지면 자손들이 좋지를 않아. 그래서 이 화장하고 산에 산타를 내면서부터 다시 상문을 네. 입은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냈어, 지금. 네. 그래서 산바람도 많이 불고 상문바람이 많이 부르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산에 산타를 벗겨내셔야 되고, 화탈령사는 벗겨내셔야지 우리 네. 아버지가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둘러보고 살펴보니까 네. 둘러보고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만 답답했던 거는 아니시고요. 네. 지금 한 45자락, 10년자락 됐다 그래, 아버지. 네. 내가 어차피 자수성가하라는 사주 팔자야. 네네. 마누라 자리가 있어도요. 네. 답답한 거는 똑같아요. 네네. 혼자 고군분투를 해야 되고, 또 본인 성격이 여성스러운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내가 자지우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네네. 지금 못하고 사는 형국이에요, 지금. 네네. 그리고 또한 올해 지금 하시는 일에 브레이크가 올해만 걸린 게 아니라요, 아버지. 네. 그 몇 년 전부터 좀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혹시 아버지 관제 같은 거 낀 거 없어요? 관제? 네네. 관제가 뭐예요? 사람으로 머리 아프거나, 이렇게 법원에 가거나, 작년에 갔다 왔죠. 작년하고 올 초인가? 뭐 큰 일은 아니고요. 네. 작년에 그 사업을 하다가. 네네네. 후배가 돈을 좀 띵가먹어서 한 8천만 원 좀 손해를 봤고요. 네.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신청. 그, 저 신용불량자 신청. 그, 뭐야, 그거? 네네네. 저기 했는데, 그, 저기, 돈을 못 갚겠다고 법원에 네. 좀 가가지고 선처 좀 부탁한다고 그랬었죠. 자, 아버지 내 말 잘 들어보셔요. 네. 어찌 됐던 간에요, 이 집안에 상문바람은 조금 젖혀두시고 산바람을 조금 데쳐놓으시고요. 네네. 이거를 조금 해놓고 나면은 조금 편안하시대. 근데 또 하나, 지금 올해가 지금 작년이랑 올해 올 초에 관제가 조금 따랐었는데 네. 또 인간사가 딸 수 있어. 그래서 네. 누가 동업을 하자, 내일 좀 도와주자라고 얘기를 권유를 받으실 경우에 네. 생각을 조금 잘 하셔서 올해 동짓달 전까지만 조금 조심하시래. 올해 동짓달까지요? 네네. 왜냐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엎어져도 뒤로 꽈당해도 앞으로 코가 깨지는 격이거든, 아버지. 네. 누구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버지. 지금 현재는. 네. 내 주관대로 조금 밀고 나가셔야 되고, 한꺼번에 얽힌 실타래를 더 풀려고 하면 어때요, 아버지? 네. 더 엉키잖아. 예, 예. 그죠? 이럴 때는 싹둑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누구나 다 어렵겠지만 네. 그 계약서 받은 그 작년에 그 돈을 좀안 줬던 녀석한테 계약서 받은 것이 있거든요. 네. 올해 9월 27일 날돈좀 받기로 해 있는데 돈 없다고 자꾸 뱃째라시고 나오니까. 그래서 아빠, 내가 그랬잖아. 작년에 올 초에 관제가 따라서 법원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고 인간다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잖아. 네, 근데 많이 올해 했습니다. 또 남았어, 아버지. 그래서 아직도 동짓달까지 예? 좀 조심하셔라 이러셔, 아버지. 남았어요. 네. 네네. 이 고비 넘으셔야지 우리 아버지가 조금 편안하고 쉬운 7살까지기라 그래, 아버지. 쉬운 7살까지 이 기운이 흘러가버리면 우리 아버지 좀 많이 힘드셔. 지금 많이 힘드시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가난 때를 줄수 있고 금전으로 더 풍파를 맞을 수 있으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부터 몸을 조금 사려서 지금 내 운이 안 좋을 때는 돈이 있어도 안 줘요, 사람들이. 동서사방이 막혀 있는 듯해서 지금 아빠가 지금 이리 봐도 한숨 쉬고 저리 봐도 한숨 쉬거든. 근데 방법은 우리 아버지 산탈 먼저 풀고 이고 먼저 풀고 상꾼웅 좀 풀어놓고 나면 우리 아버지 돈줄은 좀 열리신다 그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버지. 한꺼번에 다 풀라 그러면 어때? 답답하시잖아. 맞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아시는 점집이라도 있으면 이 산탈모탈이라도 풀으시고, 좀 풀어놓고 나면 우리 아버지 어디에서 반가운 소식은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어? 아니 그 저기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작은 집이라 가지고 재산도 물려받은 게 없을뿐만 아니라 그큰 집에서 그러니까, 땅 팔고 돈 벌어가고 산소 옮겨가지고 지게들 편하자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뒷수습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나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야. 왜냐면 아버지, 그 생각 버리셔야 돼.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 내가 그 자손들도 안 좋을 거 분명히 명백하게 있어요. 어? 그 자손들 몫으로 안 좋은 몫을 받을 거니까 그건 냅다 두고 나도 그분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뼈와 살을 붙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려고 그러고 내 가족 식구들이 살려고 하니까 내 몫으로 이거는 그렇게 크게 들으셔도 안 들으셔도 될것 같아. 그래서 얼른 풀으시고 이거 얼마 안 해, 아버지. 예? 어떻게 풀으시고 산탈모탈이라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산탈묘탈은 묘자리가 있으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뭐 합장을 했으면 그 묘자리에서 뭐 물이 찼거나 하면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화장을 해버렸잖아, 아버지.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선왕에서라도 조금 풀으시면 돼요. 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풀으셔서, 군웅으로 따라드는 상군웅 좀 푸시고, 이건 경문으로 조금 풀으시면 돼요, 아버지. 그래서 일단은 숨통은 트여놔야지 양쪽 콧구멍이 수박 들어있는 것 같잖아 지금 숨을 못 쉬잖아 혹시 네그 올해 그돈 빌려준 여성한테 돈좀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달라고는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데 네안 준다니까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버지 난 거짓말은 못해 돈이 있어도 안 준다 그래 어? 돈 있어도 안 줘. 왜냐면 지금 조상에서 다 틀어 막았어. 지금 대주님 조상 있지? 나라천 대주님 조상에서 다 틀어 막고 있어, 지금. 내이 거짓말은 못 하겠다. 9월 28일이라 그랬죠? 네, 9월 27일. 27일. 여튼 이 양반이 한돈 300이라도 돈 500이라도 쥐어주면 진짜 감사한 거고. 어? 한숨 질거 없어, 아버지. 점을 보잖아, 아버지. 그러면 나 아버지하고, 나하고 엇가심정 없잖아. 네, 그죠? 맞습니다. 아버지 살 방도를 알려드리는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관제 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걸로 서류를 넣어두, 아버지. 예? 받아내기가 참 애매모호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일은 일대로 지금 못할 거야, 아버지. 이해하셨어? 답답은 하셔도 이거 먼저 고 먼저 풀어내면 한
하면서 공수가 줄줄줄줄줄줄 어떻게 어떻게 풀어주마라고 조상님 전에서 얘기하고 산신님 전에서 얘기하세요. 근데 뭘 하기에는 가진 게 지금 뭐 맨날 빚 갚고 나면 맨날 뭐 적절해가지고 뭐 어떻게 다른 걸 생각, 금전적으로 네.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으면 가까운 데라도 가셔서 좀 풀어 제끼셔야 돼. 어찌됐든 간에 방법을 조금 취하셔야 될 것 같아. 아버지. 뭐 이거를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가까운 선생님한테 가셔서 아시는데, 내가 아까 처음 마디에 그러잖아. 아시는데 있으시면, 예? 사모님이랑 아시는데 있으면, 마음으로라도 해주는데 있으면, 어떻게든 풀기는 하셔야 돼. 그래야지 좀 슬슬슬슬 이제 풀리실 거야, 아버지. 이 고가. 이해하셨지? 예. 그냥 있잖아. 아버지 나오는 거를 갔다가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 이 양반 우리 세준님 목소리 들었는데 산탈이 엄청나게 크게 나고 상문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있는데 이해하셨어 아버지? 예예 예. 그리고 제가 응. 뭐 제대로 뭐 가져보질 인간 세상에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는데 재물복이라고 좀 있기는 있는 건가요? 근데 아버지는 예. 사람을 너무 잘 믿잖아. 물론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사람 전세상에서. 아니 그거는 아니지 아버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사업하다 보면 돈 거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네네. 내가 외상도 줘야 되고 외상을 때로 지고 살아야 될 때 있는 거는 맞아 아버지. 네네. 근데 내가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삼재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네네. 그죠? 근데다가 지금 우리 사모님도 지금 삼재시잖아. 아예예 예, 예.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아버지. 쉬운 일곱 가지 이 고략을 끌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예 이거를 조금 풀으시라고 가까운 데 가서라도 알겠습니다. 그거 푸는 방법은요 네. 선생님들이 알아서 재량껏 해주실 거예요. 네. 야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굿도 못하고 뭐를 못하는 사람이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주실 거라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방법을 갖고 계시면 제가 찾아라도 좀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선왕에서 조금 두들겨 그 목 잡아가지고 두들겨서 아버지 네. 둘이 아버지는 액매기를 하시고 이 사모님은 삼재매기하고 산에 산탈하고 이거 조금 풀어주면 돼요. 고만 조금 풀어서 돈만 약간 일단은 돌려놔야지 순환 자체가 안 되잖아. 빌려준 것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요거를 진행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좀 될까요? 그거는 아버지가 나중에 지금 인천이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네네 인천입니다. 인천에 저 계산동에 있습니다. 한번 오셔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요 아버지. 여튼 올해 지금 동짓달까지 예? 음력 12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석 달까지금 여튼 인간구설 딸고 관제구설 또 남았다 그래. 이거 잘 넘기셔야 돼. 관제구설이 또 남았다고요? 네. 지금까지 계속 싸우면서 왔는데. 근데 남아있는 걸 어떻게? 근데 지금 벌써 봐봐. 이 지금 9월 27일 날 양력으로 돈 받을 게 또 있잖아. 예. 어? 네네. 어? 그러면 아버지 입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안 나오시겠지? 뭐 이번에는 뭐 대놓고 막 모가지 붙을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대놓고 모가지 붙은 여튼 그래 아버지 마음이 조금 아프다. 예, 제가 뭐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얼마라도 좀 모가지 붙여서 좀 돈 좀 빼내 좀 달라 하려고. 아버지 너무 막 예달아 하지 마시고. 여튼 네. 내가 아까 그랬어. 할머니가 실다래를 갔다가 엉켜있을 때 네. 풀라고 하면 더 엉켜. 네. 이해했어요? 네. 막 풀라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풀고 안 되면 싹 잘라버리고 다시 실을 다시 감아 돌려야지. 그치 아버지? 자꾸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도시 생활에 염증을 좀 많이 느껴서 네. 시골 가서 좀 생활을 좀 할까 싶은데 네. 그건 또 제 삶에 가능한 부분인지 좀 여쭤보게요. 어머니가 지금 시골에 계시거든요. 네네. 네. 네, 자꾸만 이제 마음속에서 네. 이 도시에서 좀 아주 염증이 나가지고 좀
시국에 가서 좀다 잊고 살아가 볼까 좀 싶어서. 도피네. 일종의 도피이죠. 이 도시의 사람들이 하도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하도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아버지, 어찌됐든 간에 그 시골집에 가셔도요, 답은 없어요. 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조금씩 풀어가시면서, 네네. 해결 방안을 조금 찾으셔요, 아버지. 한숨 쉰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 방법을 찾아야 돼.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일이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 풀어가는 게또 그쪽 답이고. 무당 선생님들도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걸 대신 알려주시는 분들인데, 저 네네.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 있는데, 네네네. 고3인데 좀잘 될까요? 아들이요? 네. 얘 지금 공부 안 하잖아, 아버지. 공부, 게임을 좀 많이 하긴 하죠. 공부 잘안 하는데 뭐 대학 합격하겠냐고? 대학교는 아니에요. 전문 고등학교라서. 공부 잘안 하잖아. 근데 얘는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또 틀려요, 아버지. 어떻게 보면 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다 그래.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조금 마찰이 조금 많이 나요. 보고 있으면 답답증 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찍 객지로 좀 나가야 돼, 우리 아들. 응? 객지로 나가야 조금 돼. 나가야 돼. 네. 아유, 사는 게 온통 고민 덩어리라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뭐석달 열흘을 풀어야 될것 같은데,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혼자 현실 세계를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근데 아버지 힘들수록 있잖아요. 네네. 조금 직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정신줄을 놔버리면, 아버지가 다 놔버리면 식구들이 산으로 가잖아. 그쵸? 그래서 이때만큼은 정신줄을 조금 잡으셔야 돼, 아버지. 많이 힘들어 보이셔. 이게 지금 쉬운 7살까지 가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시거든. 응? 진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게 생겼어. 응? 그니까는 그래서 요구. 뭐 제가 막 저 뒤에 계양산이 있거든요, 인천에. 네네. 그 산에 올라가서 말이야, 저기 아나 데려가라고 나한테 네. 이 현실 세계에서 뭐 재물이라든가 뭐 살아가는 원동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힘드니까 막 데려가라고 막 근데 아버지 중요한 거는 그러시면 안 되고 방법은 있으니까 하나씩 풀어가셔, 아버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상으로는 선생님들도 제 얼굴 봐야 더 정확히 볼 텐데. 아, 똑같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풀어가는 방법은 찾으셔야지, 요대로 죽는다 하시면 안 일단 돼요. 선생님 말씀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재하고 그 산타하고 그런 네. 것들이 응급처치를 좀 하고 가시라는 말씀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한숨 마셔도 지금 계속 한숨 마시네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본인 삼재 때보다 더 지금 힘들거든, 작년이랑 올해가.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우리 아버지 좀 많이 힘드셨을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